기업 정보입니다. 태평양 물산 주식회사 안산 공장에서 환경 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남부지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서 데스크 안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제주지사입니다. 카페 여흥에서 음료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북지사입니다. 의왕 정음학교에서 서비스 단순종 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한주라이팅에서 전자부품 제품 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태평양 물산 주식회사에서 환경 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남부지사입니다. 성완 주식회사에서 세탁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강원지사입니다. 코코네에서 안마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2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5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7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